2005년 5월 2일 월요일. 지역신문은 백해 생일날 증발해버린 노인의 이야기를 대문짝만한 일면 기사로 올렸다. 손바닥만한 동네라 뉴스거리가 없어 고심하던 중이던 기자는 납치 사건일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확실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백세 노인은 정신이 아주 멀쩡하기 때문에 혼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였다. 백해 생일날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지역 신문의 뒤를 이어 지역 라디오가 소식을 전했고, 이어 전국 라디오 방송, 중앙 일간지들의 웹사이트, 오후 및 저녁 텔레비전 뉴스 등이 줄줄이 보도 대열에 동참했다. 플랜 경찰서는 이 사건을 맡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세대를 맞는 주의 중앙 결창서인 에스킬스투나로 넘겨버렸다. 이 에스킬스투나 경찰서는 경찰차 두 대와 아른손이라는 사복 수사반장을 파견했다. 그러자 그를 도와 일대를 탈탈 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이 기자들의 존재는 이번에는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혹시 알아? 이 기회에 카메라 세를 좀 받을지. 초동 수사는 두 대의 경찰자가 읍내를 누비고 아른손 방장이 양로원 직원들을 신문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플랜 시장은 자기 집을 피신해 전화기를 죄다 꺼버렸다. 배은망덕한 영감 하나 사라졌다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이런 일에 끼어들어봤자 좋을 일 하나도 없어. 사방에서 증언이 쇄도했다. 어떤 이는 알라니 카트린의 홀름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간 니셰핑의 한 약국에 줄 서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었다고 했다. 증언들은 대부분 곧바로 일축되었다. 예를 들어 카트린의 흘름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는 시각에 백세 노인은 말림 셰핑의 양로원에서 얌전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몸소 수색 작업을 벌인 경찰서장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자 진심으로 놀랐다. 그는 노인네의 정신이 말짱했다는 증언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망난 늙은이의 평범한 실종 사건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사는 저녁 7시 30분에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경찰견이 도착할 때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먼저 알란의 알라그자 냄새를 맡은 개는 창문 앞에 펜질꽃 하단에서 잠시 킁킁대다가 공원 쪽으로 똑바로 달려갔다. 공원 끄트머리에 다다른 녀석은 도로를 건너 중세 교회당의 공동묘지 안으로 들어가더니 돌담을 펄쩍 뛰어넘어 말림 셰핑 버스터미널 앞에서 멈춰섰다. 대합실 문은 닫혀 있었다. 플랜역에 전화를 해본 아룬순 반장은 말림 셰핑 터미널은 저녁 7시 반에 문 닫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말림 셰핑에 있는 매표소 직원의 집을 찾아가 보면 어떻겠냐는 거였다. 그의 이름은 루니 홀트였고 주소는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을 거란다. 경찰서장이 양로원 현관 층계 위 텔레비전 카메라들 앞에 서서 지금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길을 헤매고 있을 가엾은 노인에 대한 수색 작업을 저녁과 밤 시간에도 계속하려면 선의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을 때, 예란 아론소는 로니홀트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경비견은 노인이 명백히 버스 대합실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만일 그가 버스를 타고 말름 셰핑을 떠났다면, 매표소 직원 홀트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로니홀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창문 블라인드를 죄다 내린 자기 방에서 고양이를 꼭 끌어안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가요! 그는 현관문 쪽에 향해 목입소리만 하게 외쳤다. 가라구요! 나는 말할 수 없다구요! 반장은 결국 포기했다. 한편으로는 그의 상관처럼 그도 노인네가 이 근방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노인네가 버스를 탔다면 그것은 정신이 멀쩡하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크게 위험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로니 홀트는 아마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 모양이니 내일 아침 일찍 터미널로 찾아가 신문할 생각이었다. 그때까지도 노인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저녁 9시 2분.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저기 내 이름은 베르테 칼글렌이고요. 이렇게 전화한 이유는 사실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예르다 칼글렌은 플랜에 있는 우리 딸과 사위집에 가서 며칠 지내고 왔어요. 그 애들은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뭐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 준비할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예르다가 집에 돌아오려고 오늘 오후 일찍 출발해서 말름쉐핑을 거쳐서 오는 버스를 탔대요. 우리 부부가 사는 곳은 스트랭네스고요. 예. 그래서 이건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라디오에서 백세 노인의 실종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그동안 그 노인 양반을 찾았나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마누라 말로는 자기가 말름쉐핑 정거장에서 지독하게 늙어 빠진 노인네 하나가 아주 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질질 끌고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다네요. 우리 마누라는 맨 뒷좌석에 앉았는데 그 늙은 양반은 맨 앞자리에 앉는 바람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볼수 없었고요. 그 양반이랑 운전기사 나누는 얘기도 못 들었답니다. 어? 뭐라고 예르다? 지금 예르다가 옆에서 말하기를 자기는 다른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엿듣는 성격은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마누라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답니다. 예, 정말로 이상했다네요. 그게 뭐냐면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커다란 트렁크를 튼 양반이 스트랭네스에도 못 미친 곳에서 버스를 내렸다지 뭐예요? 예르다는 그 양반이 내린 정거장 이름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가 숲 한가운데였다는 건 기억한다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름쉐핑과 스트랭네스 사이에 중간쯤에 위치한 곳이라네요. 이 통화 내용은 녹취되고 옮겨 적어져 알론소 반장이 체류하는 호텔에 팩스로 전송되었다. 6장. 2005년 5월 2일 월요일, 5월 3일 화요일. 트렁크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500크로나짜리 지폐들이었다. 율리우스는 재빨리 셈을 해봤다. 지폐 100장이 묶인 다발이 가로로 5줄, 세로로 10줄이고 이것들을 모두 15층으로 쌓여 있으니까.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 안에는 대략 3,750만 크로나가 들어있어요. 율리우스가 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개자식들아, 이문 열지 못해? 냉동실에 갇힌 청년이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는 문에 쾅쾅 발길질을 하면서 계속 고함쳤다. 알란과 율리우스는 이 중대한 국면에 처해 정신을 집중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끄러워서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알란은 청년의 열기를 좀 식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냉동실을 가동시켰다. 얼마 되지 않아 청년은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다시 생각해 보기를 했다.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이처럼 차가운 냉동실에 갇혀서 지끈지끈 아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었다. 어쨌든 몇분뒤 청년을 위협하고 문을 발길질하는 것으로는 이 공경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보스에게 전화를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전화한다는 생각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고약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청년이 잠시 더 망설이는 동안 방의 온도는 계속 내려갔다.
결국 그는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불행히도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이었다. 저녁은 밤에 자리를 넘겨주었고 또 밤이 지나 다시 날이 밝았다. 알라는 눈을 떴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결국은 잠자다 죽어버린 것인가? 한 사내가 그에게 아침 인사를 한 다음 그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줄 터인데 어떤 것을 먼저 듣고 싶으냐고 물었다. 알라는 먼저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이며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졌고 이를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나는 양로원에 있었고 그 다음엔 아 맞아. 이 친구 이름이 율리우스라고 했지? 비로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졌다. 그는 율리우스의 방바닥에 깔린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고, 율리우스는 문턱에 서서 아까의 질문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영감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듣고 싶소? 좋은 소식부터 나쁜 소식은 안 들어도 돼. 알란이 대답했다. 오케이. 아, 자, 좋은 소식은 주방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커피와 말콘 손바닥 사슴고개가 든 샌드위치. 그리고 이웃 양반의 암탉들이 난 신선한 달걀도 있어요. 그렇다면 멀건죽 말고 다른 것들이 차려진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다? 과연 기막히게 좋은 소식이었다. 주방 식탁에 앉은 그는 이제 나쁜 소식까지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율리우스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었다. 나쁜 소식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자러 들어가면서 냉동실 전원 끄는 걸 깜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친구가 지금쯤 약간 죽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알라는 미간을 찌푸리면서 목덜미를 긁었고 기분 좋게 시작된 하루를 이 소식 때문에 망쳐버릴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이 참, 바보 같은 일이었구먼. 어쨌든 이 달걀 프라이는 완벽한 것 같아.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흐물거리지도 않는 것이 정말 좋아. 8시경, 잠에서 깬 아론손 반장은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못했다. 왜 실종된 노인네 하나 찾는 일을 수사 반장이 내가 맡아야 한단 말인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은 뒤 아침 식사를 하러 플레은 아고르 된 호텔 1층으로 내려갔다. 도중에 마주친 프런트 직원이 전날 저녁 프런트 업무가 종료된 직후 도착한 팩스를 그에게 전해주었다. 1시간 뒤, 반장은 이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다.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날아온 팩스 내용은 처음에는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었다. 그래도 반장은 로니 홀트를 한번 신문에 보고자 터미널에 갔다. 창백한 얼굴의 로니 홀트는 몇분 되지 않아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에스킬스투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플랜의 한 버스 회사가 회사 버스 중한 대가 빠져 있다는 걸 방금 전에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운전기사는 납치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온 것 같으니 그의 동거녀인 예시카 비에르크만이라는 여자에게 전화해보라는 거였다. 아론손 반장은 플랩은 아고르 된 호텔에 돌아와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방금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았다. 그는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꼼꼼히 생각했다. 알랑 칼순이라는 노인이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기 직전에 양로원의 그의 방에서 사라져 버렸다. 칼순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정정한 노인이었다. 이는 여러 가지 사실로 입증되는데 특히 그가 혼자서 창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들수 있다. 물론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후 그를 목격한 다른 이들은 그가 혼자였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양로원의 간호사들과 양로원 원장 알리스 앵글루는 말로는 알랑 칼슨은 나이는 들었지만 말도 못하게 웃기는 양반이며 정신이 아주 말짱하다고 했다. 경찰관 수색 결과에 따르면 칼소는 펜지꽃 하단에서 잠시 꿈을 댄 다음 말름 셰핑의 거리를 지나
버스터미널 대합실로 들어갔고 로니 홀트의 증언이 맞는다면 대합실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매표 창구로 걸어왔다고 한다. 아니, 걸어왔다기보다는 슬리퍼 바람으로 엉금엉금 기어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거였지만 또 홀트는 칼손이 어디로 여행을 떠난다기보다는 황급히 도망치는 인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빨리 말름 쇼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행선지도 교통수단도 상관없어 보였다는 것이다. 버스기사 렌나르트 람네르의 동거녀 예시카 비에르크만의 진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버스기사는 수면제 다량 복용으로 인해 혼미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아 아직 신문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비에르크만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였다. 칼소는 람네르에게 어떤 액수를 제시하면서 그 액수로 갈 수 있는 행선지의 티켓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 행선지는 우연히도 비행역이었다고 한다. 우연히도. 따라서 거기에서 누군가가 칼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훌트라는 이름의 매표 창구 직원은 알랑 칼손이 버스를 탈 때 트렁크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네버어게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범죄 조직의 일원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예시카 베르크만이 그녀의 남자친구에게서 들은 내용은 트렁크 이야기가 없었다. 하지만 에스킬스나 경찰서에 온 팩스 내용은 아마도 이 칼손이 네버어게인 갱단의 조직원에게서 트렁크를 실적했을 거라는 믿기 힘든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또 비에르크만의 진술과 에스케스투나 경찰서의 팩스 내용은 오후 3시 20분 전후에는 칼소니, 4시간 후에는 네버어게인 조직원이 비례행역 정류장의 하차에 어떤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전자는 무거운 트렁크 하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100세 노인이었고 후자는 그보다 70살 내지 75살 젊은 청년이었다. 아론손 반장은 수첩을 덮고 커피를 마셨다. 오전 10시 25분이었다. 자, 이제 비례행역에 가봐야겠군.